히브리어로 인사할게요. 네. 이사 파나브 엘레카. 엘레카는 이사 파나브 파나엘레카. 엘레카. 이시가 이샤에게. 우리 어. 보규가 노래한 그게 생각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문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이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 파나브 엘레카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힘내고 우리 정말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40강 예수님의 레시피.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식탁이었는데 예수님의 레시피를 좀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좋은 식당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환갑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미쉐린이라고 별명 몇개 있는 그 식당에 한번 가봤다. 가문의 영광이야. 60년 만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오, 딱 가니까 이제 특징이, 이제 셰프가 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제 코스 요리부터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빨리 먹고 싶은데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지, 뭐 어떻게 만들었고, 무슨 재료로 만들었고. 근데 또한 가지는, 아, 양좀 많이 줬으면 맞아, 좋겠는데, 조금만 한 번씩 주는 거야. 네. 비싸긴 되게 비싸고. 내가 돈을 안 냈지만, 환갑 때 내가 미쉐린을 한번, 고기 식당 한번 가봤다. 오, 대박. 여러분은 어떻게 가보셨어요? 네, 가본 적이 있죠. 가보셨어. 미안해요. 어리석은 질문에서. 근데 뭐, 인정 씨는 안 가도 될것 같아. 집에가 미쉐린 식당인데, 뭐. 아유, 그렇습니까? 맞지요? 별 다섯 개잖아요. 별 다섯 개. 그렇지. 미쉐린. 그래서 좋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좋더라고. 셰프가 와가지고 직접 이 요리 과정을 다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의 레시피를 보면서, 예수님도 자기가 주방장으로서 식탁 재료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21장만 말했지만, 요한복음 자체에서 한번 예수님의 레시피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과 예수라는 주제로 쭉 찾아봤잖아. 물과 예수님. 잊어버리셨구나.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네. 이번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레시피, 주방장으로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자, 서론부터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야. 말씀이 고기가 되셨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말씀이 양식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 인카네이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레시피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식탁 안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레시피도 있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레시피도 있는 성찬이야.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레시피를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이 대표적인 이 말씀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레시피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예수님과 떠나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강론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을 누가 읽어주실까? 27절부터 몇 절까지 읽을까요? 그냥 한 절만 읽어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식사할 때 보면은 먹는 것에 의미를 두는 식탁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그런데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 성찬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식사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식탁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 다 중요한 거지만 하나는 썩을 양식이라는 거야. 결국 사라지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간다라는 강론을 하고 계시는 거야. 언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양식을 누가 주냐 하면은 인자가 주신다는 거야. 호후이오스투 안트로프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사람의 아들이 준다는 거야. 사람의 아들이.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스스로 낮추신 것은 자기 겸허, 자기 비하, 자기 버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비하하시는 거야. 이 표현 안에는 하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사건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너에게 주러니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파테르라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으로 도장 찍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라든지 보면은 도장이 있어. 네, 맞아요. 그 도장이 있으면은 굉장히 품질도 좋고 출처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잖아.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늘 도장이 찍힌 거야.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 얼마나 값비싼 양식인지 몰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문답을 많이 하는데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생각이 멈춘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당연히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28절 뭐라고 질문했나 우리 윤종 씨가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보면 믿음과 일, 믿음과 일, 하나님의 일을 물어봐.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세상 일을 하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결국 소비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소출을 얻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보낸 이 고기와 포도주를 믿음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야. 네. 이 고기를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피를 마시라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해. 30절 한번 봐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 그랬어? 지난번에 표적을 구한다. 네. 여기서도 계속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야.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그 오병이어가 이들에게 표적이다 아니다. 아, 그치 표적이죠. 표적이죠. 예수님은 표적으로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빵 한번 어쩌다가 먹은 거야. 와, 우리랑 진짜. 똑같냐 어떻게? 그치 같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잖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은 거하고 이 먹은 것 때문에. 또 한 번 감사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한 사람은 표적으로 할 거야. 그치? 네. 당연히 하루 세 끼 뭐 그냥 먹는 거 아무렇게나 먹는 거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건 표적이지.
그럼 그 다음 날도 표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밥 먹는데 뭐 내일도 뭐 내가 번 거 가지고 먹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아직 표적이라는 걸 몰라. 그냥 기적 한번 일어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찢기실 자기 살과 흘리신 자기 피를 결국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지만 그때 광주리의 떡이 몇 개인가 세 보라 그랬잖아. 네. 셌어요? 와, 그 얘기 또 나왔어. 내가 질문하면 나는 끈질기거든. 네. 기억하고 있어, 다. 네. 숙제 아직도 남아있어. 네. 근데 거기에서 주는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찢기신 살, 이 떡과 포도주로 수억 명이, 아니, 이 온 지구의 사람들이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오병이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몇 억만 배 될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는 표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록된 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야.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표적이야. 네. 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럼 내일도 산단 말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봐. 32절 우리 수지 씨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매개체를 사용됐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실제로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준 그렇죠. 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와 관련되는 그 만나는 결국은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떡, 참 떡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인이란 말이야. 아까 오병이어 기적이 나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인, 표적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는 나중에 독생 성자가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레시피로 오시는 그것을 사인, 표적이란 말이야.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누구하고 대화가 비슷한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 다시는 물 기르지 않게 이 물 내게 달라고. 똑같잖아, 이 패턴이. 네. 그럼 그 떡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레시피가 나와. 자, 보기 씨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내가 떡이래. 에고 에이미라 그러거든. 이 요한복음의 신학 중에 에고는 이거 있잖아. 나. 네. 나. 에고. 에이미는 I am 메시지라는 거야.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에고 에이미 메시지라 그래. 요한복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라 그래. 생명의 아르토스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잡쌀떡이다. 잡쌀떡. 빈대떡이다. 백설기다. 아,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보면 나는 밥이다. 밥이다. 나는 밥이다. 그냥 밥이 아니라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48절을 쭉 넘어가면 다시 한번 반복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야. 네. 예수님의 레시피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아.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레시피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이다. 뭐 내가 피다. 이 사람 어떻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막 55절 50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레시피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떠난단 말이야.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다 떠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떡 먹고 기적을 받고 이런 분들이 그 기적에 머물면은 다 떠나. 그래서 다시 열둘로 돌아온 거야. 참 여기에서 참 마음이 좀 짠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학교는 이제 파산을 하게 됐어. 네. 지금까지 막 온 무리가 왔잖아.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며 빵을 얻어먹은 사람이 몇 명이며 그렇죠. 다 떠났단 말이야. 네네. 마지막 레시피 때문에 걸린 거야. 그게 십자가 때문에. 네네. 그치? 시몬 베드로가 이때 또 안타를 치네. 안타. 68절. 우리 가람 씨가 안타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6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 이 베드로가 안타가 아니라 이거는 말루의 홈런이다. 그러게. 주여. 맞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를 내가 찾아봤다. 네. 이제 말씀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마를 쓴다. 당신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내 가슴에 폭 박혔습니다. 이거야. 그냥 귀로 건성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콕 박혀 있습니다. 아니 발음 레마. 기가 막히게 잘하시. 그렇지 잘하지. 예. 그래서 조에스라 그래. 레마타 조에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릴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홈런 때린 또한 비슷한 패턴이 있어.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누가 대답해?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홈런 때려. 그러니까 완전. 그치.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성령.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맞아.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름까지 봤잖아.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또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참 자기가 대장인 거야. 내가가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는 we 할 때는 내가 대장이에요. 야 너희들 나 따라와.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이 이때 또 대답하는 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는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어? 누구야? 이렇게 찾아볼 그쵸. 수 있겠지?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러면 귀 기울여 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레시피가 결국은 뭐야? 생명의 떡에 있다는 거야. 생명의 피, 성찬식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승천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예수님의 레시피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활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과정이 쭉 있어야 돼. 네. 그치?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내가 읽어줄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레시피,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을 참된 양식을 먹으면 영광, 은혜, 진리의 레시피의 성찬을 참여하게 된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님이 아니야. 네. 왕의 식탁에 왕의 자녀로서 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예수의 생명의 떡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으로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레시피로 충만한 식탁을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예수 믿고.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드시는 식사도 네.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가득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예식에서만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면서 이것을 그냥 사인으로 본다면, 표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식사할 수가 있어.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봐봐. 네. 여기는 혼례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손님들이 있지.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포도주가 아니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야. 네네. 예수님이 빠진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 맞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게 중심이 아니야. 예수님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가셨어. 그치? 네.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손님으로 모셔도 대단한 거지, 그치? 그러나 예수님은 안방에 모셔야 돼. 건너방에 모시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형질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잔치 자리가 최고로 지난번에 말한 2,400만 원짜리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네. 가장 값진 그런 양질의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 식사에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있잖아. 네. 여기에서 가장 큰 초점은 뭐냐 하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죠. 핵심 포인트야. 네. 자, 이 본문은 이 7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거는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야. 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다윗도 그렇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헐떡이나이다 할 때 그 네. 생명의 샘물은 우리 주님이 주시라. 그게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식탁이 바로 그런 생명의 샘물,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도주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결혼식장에서 그때는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네. 야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와 하나님의 며느리 생각해 봤어요. 손님이 아니야. 물 떠온 하인이 아니야. 네.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갑자기 우리 아버지에서 시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이러면 좀 곤란한데 시아버지 어려운데? 시아버지? 근데 그 시아버지 아빠가 편한데? 아니 근데 네. 그 시아버지 좋은 시아버지야. 네. 네. 그 다음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요한복음 6장 9절에 네. 보면 풍요야. 풍요. 그때 도시락이 아이만 갖고 있었을까? 5,000명이나 되는데. 아, 그랬을 리가 없어. 그쵸. 아유, 안 내놓은 사람들 있지. 아, 그럼. 아, 이거 집에 가다 먹어야지. 이거 내놨다가 이제 나 이제 큰일 난다, 이제. 그치, 그치. 나는 이걸 보면서 과부의 두랩돈도 생각이 난다. 아. 과부의 두랩돈도 그 사람은 전부 구차한 중에 생활비를 드렸다고 그랬어. 네. 부자들은 은깨를 갖다가 막 바쳐도 그치. 그분은 풍요로운 가운데 줬는데 하나님 볼 때 가치는 몽땅 드린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 중에 한번 올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5병이요, 뭐 7병이요, 막 이렇게 막 일으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풍요란 말이야. 그러니까 풍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식탁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천봉 들어가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뭐 빠져도 건져주시지.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헌신이라도 올인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받아 잡수시냐 오히려 몇백 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네.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자. 그 다음에 양의 문이래 예수님은. 네. 거기도 풍성한 식탁이 있는 거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봐봐. 구원과 양식이야. 그러니까 예수 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걱정이 없잖아. 구원 받은 거잖아. 안전을 느끼는 거지. Security, safety가 있는 거지. 안전, salvation, 구원이 있잖아. Deliverance, 구원이 있잖아. 그 다음에는 꼴, 식탁이 주어지는 거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푸른 초장. 양들을 또 다쳤나 그리고 고쳐주시고 또 지쳐있으면 힘을 다시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비싼 향유로 가득 찬 성찬이야.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식탁에서 중요한 것이 냄새도 굉장히 중요해. 아. 그지? 네. 근데 이제 향유 냄새라는 거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겸허도 있어.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사실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헌신이 난 여기라고 보거든. 네. 어떻게 머리털로 스승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 여성들만이, 여성의 아름다운 머리에 있잖아. 그지? 네. 머리카락에. 그런 겸손과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레시피로 보면 우리의 식탁에는 정말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겸손도 있어야 되는 거. 서로 칭찬도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빠가 이제 들어오잖아. 그러면 아빠를 위해서 길이 박수하신대. 오늘 하루 종일 돈 벌려고 고생한 아빠를 박수! 그랬대. 근데 이제 식탁이 차려졌어. 아빠가 일어난대. 엄마를 위해서 우리 길이 박수! 이야. 칭찬 그러면은
밥이 맛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요. 그치? 맞아.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어휴, 오늘 공부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둘이 박수, 엄마, 아빠가. 와.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은 그런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성찬 최후의 만찬에서,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발만 씻으시나?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야. 부드러운 촉감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 행동으로 보이시잖아. 겸손으로. 자기를 파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그런 그 식탁이 예수님의 레시피에 나는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아니까 이런 게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주신 성령 레시피도 있더라고. 이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자. 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령의 레시피 한번 찾아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처음에 이날에 언제? 안식 후 첫날 아침 저녁? 저녁. 그러면 아침엔 뭐가 있었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네. 갔잖아. 네. 네. 같은 날. 이른 새벽에. 저녁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보고 천사들을 봤잖아. 네. 그치? 네. 물론 다른 사본에는 마리아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이제 표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벽에는 빈무덤을 보고 저녁에는 빈무덤의 주인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하루의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그 안식 후 첫날을 왜 그리워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처절했잖아. 부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일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이 주일이거든. 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틀 동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좌절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 걸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문이 열린 거야. 와. 영적으로 열린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식탁을 대할 때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과 그 다음에 저녁을 한번 생각해봐. 향품을 준비한 여성들, 빈무덤을 바라보고 천사의 복음을 듣게 되거든. 거기서 뭐라 그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향해야 돼. 죽음을 향해 보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 저녁에는 그 생명의 주님이 두려워하는 곳에 문을 열어 제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탁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문을 열고 오시는 그런 식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가운데 서서. 뒤에 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가운데 중심에 서서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 평강. 그러면 두려움과 평강의 차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사야서에는 뭐라 그랬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 그치? 평화를 가운데 서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탁은 어떤 식탁? 평화의 식탁이지. 평화의 식탁이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미안했다, 기뻐했다.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찔리신 손과 옆구리는 죄책감을 가져다 주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는 회복된 손이야. 오. 흔적만 남지만 네. 그것은 나를 용서하시는 손이라고 생각해. 그 손바닥 안에 다 지워진 거야. 흔적만 남아있어. 기뻐하는 거지. 주님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또 한 번 얘기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나를 인치셔서 내가 너희들 도장 꽝 찍으면서 너희들을 이제 파송하는 거야. 그렇지? 네, 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 그들을 향하여 뭘 내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 뭐하고 비슷해? 창세기. 창세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사람 인간을 만들 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렇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리라. 창세기 2장 7절. 그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생명이 됐어. 흙의 먼지로 만드는 거야. 사람을. 먼지로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거기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그랬어. 똑같은 거잖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권세를 주시는 거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이루리라. 권위와 권세를 그 식탁에서 받는 거야. 사랑과 용서의 식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고 가면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야 돼. 예수님이 보내시잖아. 네. 생명의 떡으로 나가는 거지. 그치?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결론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괜찮아. 그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시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게 하시니라. 자, 질문. 네. 최후의 만찬에는 생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최후의 만찬 때요? 그때는 왠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때는 짜잔. 샐러드는 있었을까? 올리브는 있었을까? 무화과는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가람이가 대답해봐. 저요? 집에 가서 숙제야, 숙제. 숙제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 생선은 뭐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히브리어로 다그거든, 다그. 다그. 다그는 풍요의 상징이야. 물고기가. 그리고 익수스라 그래서 그게 이제 헬라어로 이니셜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이런 이제 익수스라 그래. 네.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말, 생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번성과 번영과 번창을 의미해. 이런 심볼리즘에서 나오거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야. 네, 네. 자, 예수님의 레시피 진리 영광의 성찬인데 거기에 식사하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야. 야. 축복해요. 야. 아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단어가 너무 이렇게 한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식탁을 우리가 늘 밥 먹는 식탁이랑 예수님의 레시피 그 식탁은 사실은 아예 이 차원이 다른 얘기네. 맞아요. 예수님의 레시피의 재료는 본인이시잖아. 와. 맞아요. 자기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계속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맞아요.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레시피가 아니라 맛집 레시피에만 너무 관심 많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근데 나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했을 때도 그대로의 그 수제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상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저는 이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뒤 예수님의 잘 버무려질 레시피를 잘 먹고 이렇게 지상명령을 잘 수행한 거를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잘 만들어진 그 레시피를 잘 먹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저는 수업을 듣고 오늘 저녁은 필히 생선을 구워 먹어야겠다. 아이고, 그 레시피. 네. 뭐 드실 건데요? 어떤 생선? 고등어? 갈치. 갈치, 알겠습니다. 비싼 거였죠. 네. 아, 저는 오늘 수업을 하나로 딱 굳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 요한복음이 한상차림으로 나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여기는 4장 반찬이 있고 여기에는 7장 반찬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게 예수님이 재료신 거예요. 너무 명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예수님 식탁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네, 잘 잡수시다 우리가.